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언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개발 현장이 지금 샅샅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숙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신 공법으로 짓고 있는 용인 언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런 모듈러 주택 같은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직접 찍고 있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은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현장입니다. 산을 토목 공사를 하면서 산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지금 깎아 내리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오늘 직접 가서 현장 가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저렇게 울타리가 전부가 이렇게 쳐 있으면서 126만 평의 대역사적인 지금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한 분이 전화 오기를 몇 번이고 전화 받았던 질문이지만은 원삼 SK하이닉스 공사 언제 하냐고 또 묻습니다. 자, 공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들이 싸그리 다 지금 없어지고 위에 산에 있는 그러한 토목공사와 벌목이 한창 진행되고 바로 이 앞에 보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호수도 철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저 높은 산을 전부가 지금 토목공사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런 토목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투입돼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은 2023년 금년에도 한 5,000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숙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숙소들이 원룸 빌라 같은 걸 짓기 위해서는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모듈러 주택 같이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지금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에 직접 공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드리면서 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왼쪽에 타운하우스 같은 전원주택이 있는데 교통도 괜찮을 뿐더러 한 50평 정도에 네 개의 이런 모듈러 주택이 들어서고 저기 지금 기초 공사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19개 세대가 이렇게 바닥 면적 6.5평 정도 해서 실제 거주원은 이런 현장 근로자는 네 명까지 이한 동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새로운 형태의 공법이 나와서 모듈러 주택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 근로자가 열심히 지금 지키기 위해서 판넬 같은 것을 지금 부착 작업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공사 현장에 가봤더니 아주 심플하게 공사 현장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 한 동에 얼마씩을 받을 수 있느냐? 현재의 지금 보증금 500에 한 8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임대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수익성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앞에 4개 동이 멋지게 지금 공사 마무리가 진행 중에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그 대지 땅 위에다가 4개 동을 주어서 8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320만 원 정도의 월 수익. 그럼 나중에 공실이 생기면 어떡하냐? 15년 동안은 끄떡없이 여기는 계속적으로 임무 수요가 현장 근로 수요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삼 SK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이런 주변 지역에
상당히 지금 문촌이나 하길리 쪽에 또는 고당리 쪽에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집을 원룸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시면 됩니다.